실수했어. 아이 텐션이 너무 올라갔네. 이제 헨리는 제가 이제 4년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오늘 대화할 때 가장 어려웠어요. 헨리는 오늘 대화할 때 가장 어려웠어요. 헨리도 놀랐어 저때. 형 왜 그래요? 아우 너무 민망해가지고. 아니요. 근데 걔 뭐 이거는 웃길래 그런 거야? 아니면 진짜로 말이 오늘 제일 안 되는 거야? 진솔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지. 그렇지. 저런 마음으로 했겠지.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. 그렇지. 의도가 전달이 안 됐어. 그게 웃으라는 얘긴지. 네. 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지 이런 얘긴지 그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커플상을 받았는데 4년을 알고 지내서 약간 기대를 심어주는 거지 사람들한테. 네. 역시 계속 헨리랑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데 말 안 통하긴. 오늘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이러면 그렇지. 그렇게 보면 되네요. 형님. 그러니까 전제를 좀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달라지고. 그럼 또 잘 가르친다. 기분 좋게 잘 가르치셨어. 네, 정훈 씨가. 사실 이제 헨리랑 뭐 여름부터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대끼고 하면 이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대끼고 하면. 이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대끼고 하면 이게 아무리 방송이어도 뭐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. 지금 헨리 표정 봐. 이거 싫어하냐 표정이잖아. 이거 봐봐. 뭐 너무 이쁠 때도 있고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미안하다. 사실 저는 그런 말도 들었을 때 이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요. 왜냐면 사실 우리는 뭐 같이 있을 때 야, 뭐 죽여버린다 뭐 이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 친해서. 공적인 자리라서 문제인 거. 끼리서 뭐 그치? 그런 장난치는 게 전혀 문제될 건 없죠. 이 멘트는 종이에 있던 거야? 아니 말하다가 생각이 났어요. 그랬던 거 같아. 그걸 줄여야겠다. 뭐 어떤 걸요? 말하다 생각나는 걸 하지 마. 근데 도움이 된다고 저한테 시집을 오진 않겠죠. 말하다 생각나는 걸 하지 마. 몇년 살아보고 좀 아니면은 다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이게 사실은 종이 없던 거야. 이게 대본은 한 절반이고. 절반 아니에요. 거의 그냥 애드립에 맡기는 거죠. 상황에 비해서 너무 많이 말을 그러면 했어. 대본대로만 하셨으면 그냥 딱 깔끔하게 되셨을 수도 있겠다. 우리가 쓴 걸 다 봤어요, 올라가기 괜찮았어요. 전에.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었거든, 분명 대본에. 근데 다 별 얘기 없었어요.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하다가 이제 또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가 이게 또 생각이 나면 또 이렇게 하고 맞아. 그렇게 되더라고, 이게.